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김양과 그 살해를 지켜봤던 박양, 이 두 사람이 범행 후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나눴던 대화인데, 이 대화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요? 어떤 대화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역할극 게임이다. 아니다. 살해짓이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검찰과 이 김양 박양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살해 공모고 살해짓이다. 이 대화 내용을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김양과 박양은 아니다. 그저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역할극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화일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이 박양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대뜸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이 앞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김양이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박양이 살아있었어? CCTV 확인했어? 그러자 김양이 살아있어. 여자애야. 아,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이 여아는 목 졸라서 숨졌습니다. 박양 같은 경우가 손가락 예뻐라고 돌연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양이 응, 손가락이 이뻐 라고 답을 합니다. 대화는 여기까지인데, 이 김양은 범행 직후에 초등학생 여아의 손가락을 잘라서 박양에게 맥주집에서 건넨 바 있습니다. 정말로 엽기적인, 다시 그러다 봐도 엽기적인 사건 직후에 김양과 박양은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검찰은 박양이 사건을 방관한 것을 지나서 김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공모한 증거다. 이 대화를 이렇게 보고 있고, 박양과 김양은 아니다. 철없는 애들끼리의 역할극 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대화 어떻게 보이십니까? 공범 박양의 변호인 신문 중에 내용입니다. 공범 박양의 친구인 제3자 이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양과 박양, 박양은 이거 역할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판사님. 아, 이거 역할극이죠, 애들끼리. 현실 대화 아니니까 살인 공모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라고 이씨, 박양의 친구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대화가 검찰 간에 이어지는데 검찰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김양은 박양과 통화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눈앞에 사람이 죽었어 라고 사건 직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할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씨가, 박양의 친구 이씨가 말문이 막힙니다. 아,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점점점. 그러자 검찰이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서로 전화통화를 하며 살인한 것처럼 역할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자 박양의 친구인 이씨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박양이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면 잡아왔다는 말에 뭘 잡아와? 라고 되물었을 것이 상식이다. 김양이 잡아왔어 라고 묻자 살아있었어 라고 박양은 묻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역할극에서 쓰는 화법이 아니다. 박양이 김양에 대해 이중인격 같은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멀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다. 결국 증인으로 나왔던 박양의 친구인 이씨조차 이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다 라는 내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게 이 기사를 보는 저희들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박양이 이걸 역할극으로 이해하면서 그 놀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방조가 되는 거고, 살인. 만약에 이거를 직접 살해하라고 했다면 이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굉장히 양상.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어저께 등장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는 박양의 변호인 측이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 박양이 한 거 역할극 커뮤니티 맞지? 하면서 데려왔는데, 검찰의 이제 신문 과정에서 당황한 거예요. 지금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검찰이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잡아왔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들어온 그 20세의 그 증인이 뭘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검찰이 이 씨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대뜸 잡아왔지? 잡아왔다. 똑같이 잡아왔다. 잡아왔지? 하니까 이 씨가 뭘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살아있지? 그러니까 네?
무슨 상황을 모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역할극이었다면은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박양 같은 경우 카톡 대화를 보면은 살아있어? 잡아왔지? 그러니까 살아있어? CCTV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느냐는 것도 물어봤고 손가락이 예쁘냐도 물어봤고 예, 그 CCTV까지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획살인도 교사를 한 걸로 한다는 그런 거에 좀 방증이 실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카톡 대화인데 사실은 둘이 트위터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트위터는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위터 대화 나눈 걸 둘이 삭제했어요. 그래서 트위터 본사에 사실 압수수색을 하거나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대화가 복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얘기를 나눈 걸 삭제하면은 증거가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요즘 검찰에서 요청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원을 몰래 숨겨가지고 공격을 해도 아 깨끗해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고소를 하게 돼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전쟁도 설포해서 그거를 다루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을 좀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트위터에서 지금 형태 검찰이 미국 법무부에 얘기를 해놨는데 미국 법무부가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요청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정말 진상이 쫙 드러나겠죠. 지금 이거는 그 무게중심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가고 있다. 김혜민 박사님 사실은 네. 여아가 끔찍하게 죽은 상황 그리고 이 여아의 어머니의 법정에서의 정말로 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꿋꿋하게 진술했던 내용을 저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직후에 어떻게 이런 대화를 정상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눌 수 있을까? 그렇죠. 아,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렵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이 박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었던 증인의 신문 과정을 통해 갖고 살인 방조가 아니라 상인 교사로 더 이게 형량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김양 같은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 살해를 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딱 19세예요. 김양 같은 경우보다 이 박양이 살인교사로 만약에 나이가 오래를 지나갖고서 최종적인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인을 한 사람보다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 박양에 대한 죄가 처벌이 훨씬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럴 수 있나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김양, 살인을 주도했던 김양 같은 경우에 대한 이 최종 공판, 검찰이 이제 구형하게 되는 공판이 8월 9일에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계속 전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면 남녀노소, 예.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 공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재판의 최종 전 과정까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